안녕하세요. 야미일상 장돌 선생은 오늘 역곡 상상시장을 찾았습니다. 1905년 개설된 역곡 상상시장은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인데요. 저랑 함께 역곡 상상시장을 한번 돌아보고 맛집도 한번 들려보죠. 네, 전통시장 하면은 보통 그 노후화된 그런 시장을 연상하게 되는데요. 이곳 상상시장은 그 아케이드 설치로 시설이 현대화된 아주 그런 그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또 참소라요. 소라? 네. 소라도 만 원인가요? 아니요, 15,000원. 맛있게 보이겠고. 참소라. 소라보다 참소라가 좀 더 사이즈가 크다고. 아, 큰 거구나. 예. 네. 이거는 떡갈비네. 네네. 이거는 어떻게 파지? 네 안에 많은. 이거 술안주로 괜찮을 것 같아. 최고야. 이거 상추로 빠서 드셔도 되고, 네. 볶음밥 해서 드셔도 되고. 볶음밥? 네. 이거 넣고 볶음밥을 한다고? 네, 으깨가지고 볶음밥 해서 드셔도 되고. 먹는 방법이. 아이들 햄버거에 패드로 해도 되고. 얘를 반 쪼개가지고, 네. 햄버거로? 네. 햄버거니까. 그것도 아이디어네, 그거. 네, 엄청 맛있어요. 네? 이게 그냥 한박스테이크 소스만 바르면 바로 한박이. 어떤 거 드세요? 매운 거 되게 안 매운 거 세게. 네. 네, 다양한 수산물로 회초밥 먹음직스럽죠? 예, 연어, 우럭, 광어, 회들이 아주 줄비하게 많이 있고요. 전어까지 등장했네요. 네, 아주 그 가성비가 좋은 그런. 예,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야미일상. 구독, 좋아요,
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때 언제 추울 때 왔었잖아요. 언제 한번? 네, 왔어. 오, 저를 기억하세요? 아, 그럼요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신메뉴 이거. 어느 거요? 이거? 얘하고 얘. 얘는 갈비네? 예, 등갈비요. 갈비는 어떻게? 17,000원짜리인데 15,000원. 이거 껍데기도 있네. 껍데기 그때도 있었어요. 그래요? 그럼. 이거 두 개만 지금 신메뉴예요. 다른 건 기존에 있던 거고. 이거 재밌어. 와우,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저를 기억하고 있다니. 어쨌든 기분이 좋고요. 시청자 여러분, 우리 사는 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.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내가 기억을 잘해요. 한번 딱 보면 다 기억합니다. 그래요? 나는 10번을 봐야 기억. 그때보다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. 한 5kg 뺐어요 지금. 아, 아유. 5kg 뺐어요? 예? 네? 일부러? 그러면. 내가 얼마나 정확해요. 그러니까요. 안 쪄는지 안 쪄는지. 감사합니다. 근데 아빠리 순살이에요, 순살. 자, 족발 9,000원, 식비료 9,000원. 지금 막 나왔습니다. 따끈따끈한 족발을 9,000원 해드려요. 자, 족발 9,000원 해드려요, 9,000원. 자, 앞다리입니다. 지금 막 나온 족발. 예? 이거 어떻게, 요즘에 어떻게 가요? 고추 시세? 예. 작년보다 좀 비싸다고요? 비가 와서 그런가? 더워서 그래, 너무 더워서 고추가. 아. 그건 매운 거 청양이에요. 청양? 26,000원. 아, 제일 좋은 거네, 그럼. 그거 제일 좋은 거죠. 네, 가격도 착하고 좋은 먹거리와 생필품, 그리고 볼거리가 다양해. 보는 내내 아주 즐거움이 가득하네요. 내가 그거 어떻게 맞춰? 딱딱 맞춰 와야지. 핫은 없어요? 응? 핫 있어요? 아유, 반갑습니다. 예, 아유, 오늘 그 엿곡 상상 시장은 아주 그 특별한 날이네요. 아주 친한 사람과 함께
여기 맛집 순대국집에 와서 또 간만에 그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네, 이 집에 와보니 그 반찬도 아주 정갈 있게 잘 내놓고 그게 문제. 이게 뭐야? 바닥인가? 바닥이야. 감 잘 보고. 난 발각해서 이런 게 고추 뭐 좋은 건지 모르겠어. 빨리. 순대국이 순대는 별로 안 좋거든요. 드시려면 아니요, 그가 그냥 해본 일을 이거 넣고 파가 안 깨졌나 보다. 네? 네, 정갈 있게 아주 깨끗한 맛 그대로 있네요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유, 오래간만에 진짜. 어떠세요? 역곡 상상시장 즐겁게 보셨나요? 그럼 다음 또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.